이강인의 등번호 여전히 메시가 떠오르게 만든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온다면 어떤 등번호를 갖게 될지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이강인의 오피셜과 함께 이강인의 등번호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의 등번호는 19번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메시의 등번호를 이강인이 그대로 이어받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PSG에서 메시가 등번호 30번을 고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강인 역시 19번을 고른 이유, 그리고 PSG에서도 이강인에게 19번을 부여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메시 때문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전남과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이강인의 공식 귀족 소식이 전해지기 전부터 많은 궁금증을 모았던 소식 중 하나는 바로 이강인의 등번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앞서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뛰면서 19번을 착용했고 발렌시아에서는 20번, 16번, 34번을 달았는데요. 발렌시아 유스팀에서는 10번과 7번, 11번 등을 달았습니다. 축구 유니폼의 등번호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특히 7번의 경우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파리에서는 킬리안 음바페의 등번호로서 에이스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에이스의 등번호는 다름 아닌 10번으로서 PSG에서는 네이마르, 토트넘에서는 케인이 달고 있는 등번호입니다. 발렌시아 유스팀에서 7번과 10번을 달고 있었던 이강인은 발렌시아 유스팀에서 확실히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등번호입니다. 발렌시아 유스에서 이강인이 사용했던 등번호 11번은 윙어로서 뛰는 선수들이 자주 쓰는 숫자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하지만 발렌시아 유스팀에서 성인팀으로 올라온 이강인은 10번, 7번, 혹은 11번과 같이 주전들이 쓰는 숫자가 아니라 34번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이강인의 등번호 34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던 팬들은 이내 그 이유를 알고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나라라 슛돌이의 오디션을 볼 때 첫 등번호가 바로 34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자신이 성인팀으로 올라오면서 자신이 축구를 처음 시작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낸 것인데요. 이후 이강인은 16번을 거쳐 에이스를 의미하는 등번호 10번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지인 플라사 데포르티바는 당시 발렌시아가 새로운 10번의 주인공을 찾고 있다. 후보는 이강인과 카를로스 솔레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구단은 이강인에게 10번을 주길 원했지만 주장단들이 당시에 반대했고 카를로스 솔레르를 10번으로 임명하기를 원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은 당시 현지 언론으로부터 그는 야망이 있으며 어떤 도전도 할 준비가 된 선수다. 충분히 새로운 10번 후보가 될 만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이강인은 등번호 10번을 스스로 포기하고 분란을 원치 않는다며 20번의 등번호를 가져갔습니다. 당시 10번 자리는 결국 공석으로 비어있다가 그 다음 시즌에 결국 배정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강인이 결국 20번을 선택하자 스페인 엘데스마르케는 당시 발렌시아 피터 림 회장과 머시 회장은 이강인에게 10번을 주려 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20번을 선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카를로스 솔레르의 에이전트는 솔레르는 구단에 10번을 요청했으나 발렌시아 머시 회장은 상업적인 이유로 거절했다. 솔레르는 괜찮다고 했지만 개막 후 아무도 달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불만을 가졌다라며 불만을 가졌습니다. 즉 발렌시아의 피터림 회장은 이강인에게 10번을 주려 한 이유가 상업적인 이유였던 것이었고 이강인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간파하고 굳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결국 비유럽 쿼터가 부족해지면서 자유의적으로 발렌시아에서 쫓겨나듯이 나온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새 시작을 결심했고 등번호 19번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등번호를 그대로 파리에서도 쓰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2004년까지 골키퍼로 뛴 레오 프랑코의 말을 인용하며 이강인은 팀의 기둥과 같았다. 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돋보이는 선수라고 극찬하고 잠재력이 많아 유럽 최고의 팀에서 뛰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강인. 그런 이강인에게 19번을 달게 한 것은 메시와도 연관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초 바르셀로나의 에이스였던 메시는 10번의 등번호를 달았지만 그 전에는 19번을 달고 뛰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초 팀 PSG의 간판스타인 네이마르가 메시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자신이 달고 있던 등번호 10번을 메시에게 주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했지만 네이마르의 상징성을 아는 메시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여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메시가 10번을 정중히 거절하며 19번을 달 것이라는 소문도 났습니다. 19번은 메시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0번을 달기 전에 썼던 등번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시의 PSG 등번호는 30번이었고 30번은 마치 이강인의 34번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등번호였습니다. 30번은 메시가 바르셀로나 데뷔 당시 인연을 썼던 번호인 것입니다. 메시가 이적할 당시
PSG에서는 19번과 30번 모두 주인이 있었는데요. 19번은 미드필더 파블로 사라비아. 나름 팀 내 비중이 높았던 선수였고 30번은 팀 서열 네 번째 골키퍼인 알렉산드르 레텔리에가 달고 있었습니다. 물론 메시가 30번을 달기에는 변수가 있었는데 리그앙에서는 30번이 골키퍼의 번호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마르세유의 명골키퍼 스티브 망당다를 비롯해 라리가 골키퍼들은 30번을 규정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메시가 30번을 달기에는 이 규정을 바꿔야만 하는 것인데요. 리그앙을 주관하는 프랑스 프로축구리그는 PSG의 30번을 메시의 번호로 달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등번호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메시는 그렇게 등번호 30번을 받으면서 PSG에서 생활했고 지난 시즌을 끝으로 파리 생제르맹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바르셀로나에서 메시가 2년간 사용했던 19번 등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앞으로 몇 시즌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면 메시와 똑같이 이강인 역시 10번의 등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번을 단다고 하더라도 비주전 선수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메시의 경우에도 당시 유명 선수였던 호나우지뉴가 이미 10번을 달고 있어 19번을 달기도 했었던 점이 이강인과 평행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현지 팬들은 이강인을 두고 네이마르의 연봉 10분의 1을 받으면서 부상은 훨씬 덜 당하는 선수라면서 네이마르의 상위 호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역시 마요르카에 좋았던 기억을 등번호 19번을 통해 이어가면서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격수 중 유망주 선수에게 주로 부여되는 19번 등번호를 달게 된 이강인은 앞으로 파리와 5년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파리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이강인의 PSG 등번호를 보면서 마요르카 시절부터 가장 눈에 띄는 선수였다. 그의 등번호는 머지않아 10번이 될 것이다. 네이마르 역시 나간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강인이 10번으로 올라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강인을 메시에 비교하는 것을 두고 누군가는 나에게 비판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강인은 정말 메시만큼 경기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수다. 사실 더 놀라운 점은 이강인의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2년 전과 1년 전 그리고 지금의 이강인을 보면 마요르카에서 꾸준한 출전 시간이 얼마나 이강인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 나는 그가 발렌시아에서 뛰던 때 크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기억하는데 이강인은 파리에서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수다. 이강인이 10번 자리를 달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그는 파리의 메시가 될 수 있는 선수다. 이강인이 등번호 19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서 기쁘다. 앞으로 더욱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요르카 때만큼 플레이를 한다면 이강인은 이미 리그앙에서 20어시스트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강인은 파리에서 최고의 영입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며 이강인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무대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16강 진출의 기쁨을 맛봤던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두 시즌을 소화한 뒤 프랑스 최고의 클럽 PSG의 러브콜을 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완벽한 에이스로 거듭나면서 팀 성적을 확실히 끌어올린 이강인은 마요르카에 있던 순간들이 자신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면서 친정팀인 마요르카를 향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파리의 등번호 10번까지 달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강인이 파리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